네,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의 이 콘텐츠 확장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. 아, 관련 이슈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, 아, 카카오 내 다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? SM 엔터 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, 아직 뭐 남은 절차가 있죠? 네, 맞습니다.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SM 엔터를 지금 인수를 한 상태인데요. 근데 이게 그 앞서 하이브가 SM 엔터를 이제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네. 좀 한 차례 분쟁이 좀 되기도 했었죠. 그렇지만 하이브가 공개 매수 직전에 극적으로 카카오와 합의를 해서 공개 매수 자체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근데 이 그 앞에 사실은 좀 어떤 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SM 엔터가 뭐 판교 지점에서 IBK 증권의 판교 지점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일단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아요. 예, 그 문제는 지금 금감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고요. 네. 이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좀 인수 절차가 좀 무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네. 이거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섣불리 결과에 따라서 그 인수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크진 않습니다만 네. 열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카카오의 SM 엔터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인데요. 앞서 지난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카카오가 약 20%,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9%의 지분을 인수한 상태고요. 총 39%의 SM 엔터 주식을 확보함으로써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이런 구조가 마련이 됐습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카카오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을 했고요.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중에서도 그 특히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네, 멜론이 이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보니까 카카오 엔터 아티스트 액가와 SM 엔터 아티스트가 멜론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평가입니다. 편향적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SM 엔터를 인수함에 따라서 카카오 계열사가 또 늘어났습니다. 도대체 계열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자, 문어발 확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예, 그 문어발 확장은 카카오의 그 앞에 붙어 있는 대표적인 수식어 중 하나입니다. 지난 2018년부터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. 예. 예,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계열사 수는 급증했고 카카오가 SM 엔터를 인수하기 직전에 계열사 수는 122개였습니다. 근데 카카오 엔터가 와 카카오가 SM 엔터를 인수하게 된다면 계열사 수는 147개로 증가하게 지금 되는데요. 계열사 수가 100개가 넘고 지금 150개에 육박하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예, 총 25개가 증가한 셈이죠. 네. 이 147개라는 수치는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. 약 200여 개를 확보하고 있는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. SK그룹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고 카카오가 약 1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 계열사 수가 얼마나 빨리 급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카카오는 이 같은 지적에 맞서서 계열사 수를 100개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바 있는데요. 이번에 SM 엔터를 인수함으로써 25개가 증가를 했고 150개에 육박하는 계열사를 확보하게 된 만큼 이 스스로 그 약속한 이 사안을 어떻게 그 지켜나갈지 그 자체 네. 사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뭐 147개면 문어발이 도대체 문어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비방용으로는 대박이라는 말까지 제가 쓰고 싶은데요. 기업 윤리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정대용 기자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